근데 이게 유전 질환이다가 보니까 임신하는 거에 엄청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임신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킹콩님들.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 배은희입니다. 신장학회에서 다낭신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다낭신 바로 알기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다낭신 연구회의 회장님과 부회장 및 총무이사를 맡고 계신 우리 두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신장학회 산하 다낭신연구회 회장을 맡은 서울의대 오윤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낭신연구회의 부회장 및 총무를 맡고 있는 한림의대의 박혜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분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나라에 다낭신 환우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유전병인데도 너무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으셔서 관심이 있고, 또 그런데 치료제는 또 마땅히 없었는데 또 최근에 치료제가 나오면서 다들 너무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다낭신이 뭔가요?부터 시작할게요. 다낭신이 뭔가요? 예, 다낭신이라는 거는 낭종, 그러니까 무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콩팥에 무록이 계속 생기면서 개수도 늘어나고 사이즈도 커지고 점차적으로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결국에는 신장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무록은 왜 생기는가요? 신장 콩팥에 이제 무록이 생기는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 다낭신이라고 하는 질환은 유전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한 분으로부터 어떤 유전 성향을 받았을 때 무록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전 무록이 아닌 그냥 일반 무록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무록과 유전에 의한 다낭신 차이점을 조금만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록이 이제 하나 내지 두개 정도 생기는 거는 우리가 후천적 낭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낭신은 그렇지가 않고 이제 성인이 되는 20대나 30대부터 시작해서 무록이 서서히 많아지고 또 크기도 커지는 그런 질환이어서 결국에는 생기게 되면은 양쪽 콩팥에 다수의 아주 많은 수의 낭종이 생기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무록이 많이 생기는 게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 무록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쯤 검사를 하러 가야 되는 건가요? 검사는 저희가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검사를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저희가 시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다낭신으로 이제 진단을 받은 그런 가족력이 있으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저희가 건강검진으로 초음파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 초음파를 시행을 하면은 콩팥에 무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전 질환이잖아요, 쌤. 예. 유전 질환이라서 유전자 검사로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유전자 검사로 물론 알수 있으면 좋은데 모든 환자들에서 다 유전자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저희가 초음파라는 우리 간단하게 해서 알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유전자 검사를 다 하진 않고요. 예, 가족 중에 다낭신으로 인해서 신장을 못 쓰게 돼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나이가 어려서 아직 다낭신 환자인지 아닌지 초음파 검사로 명확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유전자 검사를 많이들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 중에 다낭신이 없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만 낭종이 많이 있다 이럴 때도 유전자 검사를 권하게 됩니다. 그 외에 뭐 특이하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낭종이 생긴다든지 낭종이 다른 가족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록이 콩팥에 생긴다고 했는데 콩팥에만 무록이 생기나요? 다른 데는 무록이 안 생기나요? 막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병은 유전 질환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어느 한 군데만 있지 않거든요. 우리 몸에 곳곳에 다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의 이상이 생긴 곳에서는 무록이 다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콩팥에는 100% 다낭신을 갖고 있으면은 무록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이외에 간에 생긴다든지 아니면 뇌혈관이 부풀어 올라서 뇌 동맥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췌장이나 또 기타 다른 장기에도 무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금 뇌에도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뇌에 무록이 생기면 좀 엄청 위험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검사를 미리 해야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 그러면 뇌 검사를 하는 걸까요?
뇌혈관이 이제 부풀어 오르거나 이렇게 터질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선별 검사를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다낭신 환자면 다 검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 인구에 비해서 우리 다낭신 환자들은 이런 뇌동맥류가 생길 위험도가 5배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가족 중에 이런 동맥류가 있거나 또는 뇌출혈이 있었던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3배 정도 더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이런 뇌출혈이나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실제 뭐 직업 같은 경우에 이제 항공기 조종사 같이 뇌혈관이 이제 압력이 낮아지면서 터질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또는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머리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별 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뇌검사가 필요한 건 아니고 고위험군에서는 가족력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꼭 뇌검사가 필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다낭신이 있게 되면 이렇게 크기가 무릎이 이제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도 증상이 막 나타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죠? 겉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증상 중에 첫 번째 증상은 고혈압, 혈압이 젊은 시기부터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증상은 없이 20대나 30대에 자기가 혈압이 있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고혈압이 우리가 흔히 보는 본태성 고혈압보다 더 이른 시기에 고혈압이 생기는 것이 특징적이고, 이러한 경우에 적절히 혈압을 조절하지 않으면 신장이 빨리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이외에 또 환자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는 소변을 붉게 본다든지 아니면 뒤쪽 옆구리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뒷부분에 통증이 조금 생긴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변을 붉게 보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소변을 봤는데 막 빨갛게 나오면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변이 빨갛게 나온다 이럴 때. 소변이 빨갛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 예,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든지 가만히 누워 계시면은 소변이 빨갛게 나오는 것이 이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또 무릎이 커지면서 막 혈관이 막 같이 터지면서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것 때문에, 예, 이제 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고 조금 마음을 진정을 시킨 다음에 병원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점점점 콩팥이 나빠지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석 이나 이식을 하게 되는데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복벽에 이렇게 복막을 가지고 투석하는 게 복막투석인데 배가 이렇게 너무 불러오니까 본인은 복막투석을 못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어떤가요? 예, 다낭신 환자라고 해서 모두 복막투석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환자들에서 신장 크기가 아주 크지 않은 환자들에서는 복막투석도 가능하고요. 대부분은 신장이 점점 커지면서 신장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다낭신이 복강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크기가 너무 커지면 복막투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다낭신 때문에 낭종의 감염이라든지 요로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대장의 개실 같은 것도 잘 생긴다 그러는데, 그런데 대장 개실염 같은 것이 자주 생긴 분들은 복막투석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는 또 이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궁금해 하시는 것이, 그럼 이식한 콩팥에도 무력이 생겨요? 막 이런 질문도 또 하시거든요. 이식을 받은 콩팥은 이제 자기 콩팥이 아니죠. 무록이 생기는 거는 결국 이제 유전자 이상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식을 받은 콩팥에 무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식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콩팥에 있는 무록이 없어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무록들을 이제 계속 그 속도대로 자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받았다고 그 이식 받은 콩팥에 무록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유전 질환이다가 보니까 임신하는 거에 엄청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임신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자기가 자녀를 가졌을 때에 똑같이 이 유전 질환을 가질까 봐 굉장히 고민과 또 걱정이 많으실 거로 압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또 앞으로 자녀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들 물어보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유전 질환이긴 하지만 이 병으로 죽는
좋은 거는 아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면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잘 관리하면서 사는 것처럼 다낭신도 잘 관리하면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신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임신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겁을 먹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치료제가 이제 나와서 사용하게 된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2년 정도 지금 이제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설령 아이가 이 병을 물려받아서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큰 걱정이나 이런 거 없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무혹이 이렇게 조금 포도송이처럼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환자분에 따라서는 또 큰 무혹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나 이 큰 무혹 없애버리면 안 돼요? 막 수술해버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혹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아주 크다든지 무혹 일부가 뭐 감염을 일으킨다든지 출혈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무혹을 없애거나 그 안에 있는 물을 빼내거나 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무혹들은 그 안에 있는 무혹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무혹을 없앤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네, 다른 무혹들이 또 자라고 새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문제가 없는 무혹을 없앨 필요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낭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콩팥에 이렇게 다낭신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다낭신이 생기면 낭종의 개수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지고 그러면서 콩팥이 점점 커져서 신장 기능이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병 상태가 되는데요. 65세 정도가 되면 평균 50%의 환자에서 신장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의 신장 기능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신장의 역할을 대체하는 그런 치료를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아무런 지금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는데도 콩팥 기능이 나빠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콩팥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고 콩팥이 나빠져서 생기는 증상, 콩팥이 어느 정도 이상 많이 나빠져야지 생기기 때문에 피검사로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끔 CT를 보면 흔한 건 아니지만 한쪽 콩팥은 정상인데 한쪽 콩팥만 포도송이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런 다낭신은 우리가 흔히 보는 전형적인 다낭신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다낭신은 양쪽 콩팥에 무혹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전형적인 다낭신이라고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만 낭종이 굉장히 많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있거나 또 콩팥이 원래는 이렇게 다낭신이 생기면 커져야 되는데 작은 채로 유지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비전형적인 다낭신이다 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이게 유전병이기 때문에 실은 본인이 다낭신으로 진단을 받으면 가족분들도 다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족분들을 다 검사를 해봤던데 가족분들은 무혹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그렇게 포도송이가 양쪽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대부분은 환자들은 이제 그 유전병이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죠. 근데 한 10% 정도의 환자에서는 본인이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유전자에. 그래서 다른 가족들의 가족력이 없어도 본인만 유전병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확률은 한 전체 환자의 한 10%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은 없었지만 본인은 돌연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식분들한테는 이제 유전병이 유전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본인이 생겼으면 그 유전자는 다시 자식들에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갑자기 콩팥에 무혹이 있습니다. 이거 유전병일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가족들도 다 검사를 해봐야 되나요? 막 이러거든요. 어떻죠? 혈연 관계에 있는 다른 가족들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0%의 확률로 병이 발견될 수가 있고 병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 병이 진행하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외에 콩팥에 합병증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도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다낭신에 대해서 거의 뭐 A부터 Z까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키콩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은 유전병이기 때문에 가족 내에 여러 명의 환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2년 전부터 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처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을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올해 제한신장학회 안에 이제 다낭신 연구회라는 게 설립이 됐습니다. 이제 다낭신 연구회는 환자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다낭신으로 고통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여러 환우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또 즐겁게 또 생활을 영위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낭신이라는 질환이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잘하면 또 잘 사실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낭신 환우분들과 가족분들께 희망이 되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낭신 바로 알기는 대한신장학회의 공식 유튜브인 내 신장이 콩팥콩팥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